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, 좀 극단적으로 좀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높였던 좀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영국의 이제 감세한 이제 일부가 철회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, 그러니까 파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좀 과도한 어떤 재정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좀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가중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지금 여러 가지, 물론 뭐 영국 정부의 야당뿐만 아니라 뭐 IMF라든가 심지어 뭐 미국 쪽에서도, 영국의 어떤 감세정책에 어떤 좀 재고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,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, 좀 영국 정부의 어떤 감세한, 후퇴로 인해서 좀 금융시장이 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어떤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화 흐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미 연준의 어떤 긴축 에 따른 어떤 여파가 지금 경제지표 부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, 지금 시장의 지금 민감도가 높은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우려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데 좀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 고용 지표도 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조금 더 인플레이션 어떤 하락에 대한 근거가 쌓이긴 해야겠습니다만 미 연준의 어떤 그 긴축 사이클이 예상보다는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좀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이 상승의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나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어쨌든 이제 반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상당히 크고 이전까지는 또 하락폭도 상당히 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4개월 연속 50bp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연준도 좀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또 지난 7월 달처럼 좀 섣부를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입니다. 9월 달 미 비농업 부분에 이제 신규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 8월 달에는 한 31만 명 수준. 이제 그보다는 이제 이번 9월 달은 25만 명 수준으로 증가폭 자체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뭐 20만 명대 이상의 어떤 증가폭을 기록을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의 어떤 그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뭐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, 뭐 여기에 그 구인 구직 보고서의 부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번 고용 지표도 예상치보다 오히려 좀 둔화되는 것이 좀 시장의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세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지난번에도 이제 5.2%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5.1%, 그러니까 소폭 상승세가 좀 둔화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전의 어떤 정상적인 국면에서는 높은 수준이거든요. 오히려 이제 이러한 어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된다는 측면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용 지표의 부진이 혹은 좀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것이
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9월 고용지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.